네르하의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가다 보면 언덕 위에 동굴이 하나 있다. 이 동굴의 입구는 평범했는데 안으로 조금씩 내려가다 보니 그 규모가 매우 컸다. 태고의 비밀을 갖고 뭔가를 말해줄 것 같은 신비스러운 동굴이다. 조금 더 내려가면 넓은 광장에 경기장 스탠드 같은 곳이 나타난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동굴 음악제가 열릴 정도의 규모다. 공개된 동굴이 전체 규모의 4분의 1이라니 놀라웠다. 동굴 중앙에는 높이 37m, 넓이 13m로 기네스에 등록된 세계 최대의 종유석 등이 장관을 이룬다. 동굴 박물관에는 이 동굴의 신비를 밝혀줄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중 종유석에 그려진 물고기 그림의 모형이 전시돼 있다. 발견 당시에 이 벽화는 놀라운 역사적 가치가 있어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 유네스코에 신청해 연구 중인 이 벽화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라스코나 쇼베 벽화보다 만년 이상 오래됐다고 한다. 이것이 공인받게 되면 인류 최초의 벽화가 네르하 동굴에 있게 되는 것이다. 동굴은 네르하의 보물 창고인 것 같다.